이제 스트로크, 발리, 그리고 서브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거의 다 완성이 된 건데요. 이제 게임을 하면서 저희가 위닝 포인트라고 하죠. 조금 높이 뜬 볼을 앞에 가서 세게 때려서 머리 위에서 오버헤드에서 세게 때려서 끝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스매싱이라고 합니다. 이 스매싱은 잘 기회가 뭐 오지는 않겠지만 기회가 온다면 확실하게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스트로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스매시는 서브랑 자세가 똑같습니다. 그립은 컨티넨탈 그립, 요 손이랑 라켓이 이렇게 직각이 되게끔 잡으시고, 똑같이 자세는 왼발이 이렇게 뒷발과 일직선이 되게끔 하고, 라켓을 머리 위에 서브 자세를 똑같이 들고, 떠있는 볼을 앞으로 강하게 손목을 이용해서 내리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을 항상 그렇지만 서브도 살짝 나의 이마 앞에, 그리고 스매시 때릴 때도 공을 최대한 앞에 있을 때 요 위치에서 때리는 연습을 하셔야 공이 에러가 나지 않고 정확하게 네트 코트 안을 꽂히기 때문에 이 스매시가 쉬워 보이지만 이것도 혼자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유일하게 벽 없이 혼자 연습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서브 연습이랑 이 스매시 연습입니다. 스매시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는 서브랑 똑같습니다. 공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려 찍듯이 머리 위에서 세게 똑바로 때리셔도 되고, 오른쪽 이렇게 왼쪽 다 방향을 바꿔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코스로 때릴 수 있는 강한 타법이기 때문에 스매시랑 서브는 꼭 연습을 하시면은 게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립 잡으시고 컨티넨탈 잡으시고 머리 위로 올리시고 발 앞으로 나가고 공을 서브 넣듯이 머리 위에 올려서 그냥 앞으로 냅다 때리면 돼요. 그냥 내가 그냥 공을 네트 앞에 꽂아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본인이 공을 맞추시면 되거든요. 머리 위로 공을 던지고, 자, 네, 라켓 머리 위로 올리고 발 빼고, 오! 뭐야, 스매시를 제일 잘하는데? 그렇게 맞아요. 나가면서 때리는 거.